아니, 여기가 어디야? 한글 배우셨잖아요. 읽어보세요.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. 네. 딸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검색해서 알게 됐어요.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를 등록하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준대요. 내 유전자를 등록하는데 딸기를 어떻게 찾아? 그분도 언제든지 본 유전자를 등록하면 찾을 수 있어요. 아니야. 딸기를 마지막으로 찾아다닐 때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니까.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. 해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들어가요. 왜요? 그렇게 들어가기 싫으세요? 아니야. 떨려서 못 들어가겠어. 괜찮아요. 제가 있잖아요. 아, 말을 해봐요. 여기서 몇 명이나 찾아줬냐니까. 찾아주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나 죽고 난 다음에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할머니, 경찰분들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. 저기, 이거는 우리 딸기가 쓰던 가제 수건이에요, 이게. 그리고 저기, 내가 우리 딸기한테 쓴 편지인데 이거 우리 손주 며느리가 맞춤법을 알려줘서 내가 고쳐 쓴 거예요. 혹시 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딸기를 찾거든 이거 전해줄 수 있어요?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혹여나 돌아가시고 나서 찾게 되면 꼭 그 편지랑 손수건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고마워요 선생님. 그럼 유전자 채취하겠습니다. 예. 입을 아 하고 벌려보세요. 예. 아! 기분이 어떠세요, 할머니? 가슴에 얹어놨던 돌덩어리를 치워버린 것 같아. 마음이 봄날처럼 설레. 죽어서 만나도 좋고, 죽기 전에 만나도 좋고, 여한이 없어.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, 할머니. 그러다 정말 연이 닿으면 만나지겠죠. 응, 연도한테 전화 좀 넣어. 네? 만나서 내 할 얘기가 있어. 네.